됐다고? 가르쳐주면 되니까. 아, 내가 한 번만 알려주면 되는구나. 허리. 아니 이거 진짜야. 풍선 두 개 가지고. 아니 나 하지 말라니까 이거. 아니 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. 이거 교육법을 봤어 내가. 애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정 떨어진다? 썸일 때는 전화 자주 하더니 점점 전화 횟수가 적어질 때. 아 있지. 아 그거 내 미래에 대한 열정이 보이지 않을 때. 미래에 대한 열정까지. 아 다 우리야. 너무 웃겨. 저는 있죠. 썸일 때는 전화 자주 하면서 점점 전화 횟수가 떨어질 때가 실망이 더 클 것 같아요. 미래에 대한 열정은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약간 그냥 아니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아 애인이잖아요. 결혼까지 생각해야 돼요. 아, 네. 오케이. 그냥 딱 두고 둘 놓고 봤을 때 더 상처는 초심을 잃은 상대를 봤을 때 네. 죄송한데요 지금 반응들이 맞아 공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잖아요.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. 여자친구가 없다고? 아. 미래에 대한 열정도 없지만 뭐 썸을 탔어야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.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전화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생각해요. 진짜 아, 썸 탈 때도 전화하지 마라. 네 차라리 저는 시작을 못해. 그러네. 슈팅을 때려야 꼬리 들어가지. 진심을 다하긴 다해야 되는구나. 온 마음 정성 다해서 그래도 전화할 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. 맛있어. 점점 취해가. 너무 맛있어. 유튜브 SNS 포함 야한 사진을 많이 보는 걸 알았을 때랑 닦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이거 닦는 방법을 것 같을 때를 어떻게 알아? 아니 똥 닦는 방법을 모르는 어른도 있나요? 아 그러면 야한 걸 많이 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바지에 항상 뭐가 약간 좀 조금씩 지적나게. 묻어 있는 사람이냐? 정 떨어진다. 저는 정 떨어진 거면은 똥 닦는 거 모르면 좀 정 떨어질 것 같다. 약간 뭐 저 야한 사진 조금 보는 거 괜찮다. 그 야한 사진은 그냥 보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같이 보거나 아니면 같이 그냥, 본다고? 아니 어쨌든 간에 뭔가 제지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팔로우 된다. 아니 근데 똥은 내가 닦아줄 수 없잖아요. 인스타 팔로우를 막 해놨어. 아 야한 여자를? 그런 사람들 만약에 닦는 방법을 모르는데? 관심 없는 취미를 강제로 공유하려고 할 때 아 저것도 싫지. 아 저거 힘들죠.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을 때. 야 요것도 막상막하다. 아 내 친구 하나가 진짜로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야. 아침에 자기 조기 축구회를 자기 6시간 동안 공차는 걸 계속 구경하라 그랬대. 6시간이요? 응. 12시에 갔대. 그래서 화가 재밌겠는데? 난대. 지금 좀 바뀌었어. 지금 내가 바뀌었어. 내가 바뀌어 버렸어. 저는 진짜 왜 사람들이 그 아침에 아저씨들이 조기 축구를 하잖아요. 그럼 예전에는 아 저렇게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을 차러 가고 막 그럴까 했는데 아침에 공 차잖아요, 여러분. 너무 상쾌. 진짜 땀 한 번 쫙 빼면 막 그 찬바람 막 맞으면서 막 축구하는 게 6시간 동안 공 차는 거?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축구센터에 있어줬던 게 있거든요. 있을 수 있어. 아우 아재춘 다 됐어. 축구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. 축구 얘기 갑자기 축구 얘기를 다시 했는데 저는 관심 없는 취미를 강제로 공유하려고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저는 좀 참는 걸 잘해서 근데 저렇게 자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내 막 몸이 저렇게 변해가는데도 막. 자, 어르신들에게 예의가 없을 때랑 헤어지자 말을 수시로 할 때. 근데 어르신들에게 예의가 없을 때가 좀 더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. 아, 진짜? 왜냐면은 약간 그 어른들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. 맞아. 네, 그래서 저는 저게 정 떨어진 순간일 것 같아요. 헤어진 말 수시로 할 때는 뭐 헤어져. 뭘 정 떨어질 게 뭐 있습니까? 그냥 아, 떨어질 것도 없다. 달수 어르신에게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고. 자신과 있을 때 수시로 다른 이성을 쳐다볼 때 사랑이 아닌 스킨십 때문에 만나는 생각이 들 때. 아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죠? 그냥 스킨십이 좋아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. 딴 생각하는 게 더 화날 것 같아요. 딴 나랑, 생각? 나랑 있는데 다른 이성을 수시로 쳐다본다? 한 번은 괜찮아. 왜냐면은 저도 예쁜 여자나 예쁜 막 몸매 좋은 여자들 지나가면 제가 보거든요. 그럼 제가 막 봐봐 이러는 스타일인데 근데 수시로 막 계속
밥 먹고 있는데 뭐 이런다? 고개를 꺾어버려. 고개를 꺾어버려. 잘난 척에 심할 때 지독한 향수를 뿌리고 왔을 때 잘난 척은 돈 자랑하는 건가 봐요?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뭐 허세 있고 뭐.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저 잘난 척이 없는데 잘난 척하는 건가요? 아니면 있는데 척하는 건가요? 약간 있는데 그걸 자꾸 더 드러내려고 하는 애 같아. 아 그렇구나. 아 그럼 더 독하다. 아 그 아주 좀 독하다. 지독한 향수 뿌리고 왔을 때 뭐 있는데 있는 척하는 거 나쁘지 않을 수도. 없는데 있는 척한다? 그러면 좀 예 좀 뭐야 이럴 것 같은데. 있는데 있는 척한다. 그러면 궁금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. 지독한 향수. 지독한 향수는 뭐 그렇게 정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. 아, 요건 그렇게 약간 비등비등하다 그러면. 네, 비등비등해요. 둘 다 정 떨어지는 선택은 아니라서. 근데 좀 꼴 보기 싫다. 이런 느낌은 잘난 척이 거지. 심할 때. 네, 진짜 꼴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. 저건 남자도 볼 때 여자들이 네. 그럼 그럴 것 같아요. 약간 네. 뭐 아, 너 성별... 예쁘고 잘난 거 알겠는데 네. 너무 척척하면 약간 좀 정 떨어지는 느낌. 고멘! 미친 듯. 고멘! 카톡 잘 안 읽을 때, 연락이 잘 안 될 때, 거짓말하고 이성 친구와 술자리를 가짐. 야, 이거는 VS가 안 되잖아? 아, 근데 카톡에 잘 안 읽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건 무조건 이성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아니냐고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. 저는 몰라요. 모르니까. 전 몰라요. 아, 경험이 없으셔서. 네. 저 1번은 괜찮아요. 네. 왜냐면 제가 핸드폰 카톡을 잘 안 읽고. 잘 이렇게 들고 사는 성격이 아니어서. 근데 거짓말하고 이성친구와 술자리를 가진다? 이성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건 괜찮은데 거짓말을 했다는 게 좀 더 걸릴 수 있겠구나. 그거예요. 나 뭐 친구랑 술 한잔 할게. 그 정도 괜찮아요. 네. 말하고 술자리 가지면 되잖아요. 근데 거짓말했다. 이건 뭔가 구리다는 거니까 그걸로 고르겠습니다. 비속어를 많이 사용할 때랑 핸드폰 메신저 패턴 공유하려고 할 때. 아니 그러니까 비밀번호 해 가지고 그걸 다 들여다보려고 할 때. 내 거를 알려 달라고 하는 거죠? 아. 저건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아니. 사랑하면. 사랑하면요? 다 할 수 있지.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. 사랑하잖아. 진짜요? 그러면은 위원님도 위원님 핸드폰 패턴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 줄 수 있어요. 누가? 그 사랑하는 사람. 그러니까 뭐 사랑 언니랑 없어. 언니. 언니! 없어! 언니 여기 잡아 없어 없어. 있으면 나 하지. 아, 저 비속어 많이 사용하는 거요. 저는 실제로도 그 사이사이에 막 섞어서 쓰는 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. 전. 밈,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밈을 막 많이 쓰는 건 어때요? 밈을 많이 쓴다는 게 뭘까요? 요즘 언어 뭐 이런 거. 요즘 언어가 뭐예요? 키랏 이런 거요? 키랏 대햇 이런 거. 아, 그 뭐 안녕하살 밥 이런 거. 이런 거. 위원님 오늘 비속어라 했잖아. 위원님 오늘 베트남 들어가면서 부스 열렸어. 안녕하살 밥 이런 거 들어가. 안녕하살 밥 나 문성이야. 키랏 이렇게 삼중 콤보로. 저 공유 많이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어요. 별로 숨기는 게 없어가지고. 네, 비속어 많이 사용하는 건 진짜 정 떨어질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으니까. 그럴 것 같습니다. 상제가 때릴 거래. 퍽시. 이제 오늘부터 이제 와 진짜 너무 세다. 어르신들의 예의가 없을 때랑 자기 관리 전혀 하지 않을 때 이거 어르신들 하겠습니다. 아 자기 관리는 내가 시켜주면 된다 생각해요. 잔소리 옆에서 하고. 저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저건 진짜 안 고쳐져. 진짜 사람의 거니까. 인성이라서 저건 사람 쉽게 안 고쳐지죠. 와. 야, 똥 닦는 거 모르네 하고 잘난 척 심할 때. 아니 이걸 어떻게 몰라. 돈이 엄청 많은데 똥 닦는 걸 몰라. 아니 그럼 똥 닦는 손을 밑으로 가면 안 돼 좀. 아 옆에 있는데 부담스러워요. 아, 똥을 그럼 어디서 닦아요. 참 하지마. 계속 손이 밑으로 가. 아이씨. 저 똥 닦는 거 할게요. 아니 사람들이 야 저 똥 닦는 어떻게 해요. 야 씨 똥 닦 1등이야 말면서. 아니 다 컸는데 저걸 왜 모르는 거야. 와 진짜 정 떨어져. 와 진짜. 근데 더 웃긴 거 닦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게 추측이잖아요.
촉식이잖아. 그래서 열받아. 아, 확실히 아니야. 분명 알 것 같은데. 슬기 분명한 거야.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. 본인은 당당한데 나 혼자 정당한 걸 모르는 거 같은데? 근데 막 어. 향수를 되게 독하게 뿌려. 아니면 자꾸 바지 어느 부근에 자꾸 묻혀 이런 거 보면은 잘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항상 나오지? 모르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확신이 아니라 추측이니까. 아, 자, 썰 땐 전화 자주 하더니 전화에서 적어질 때랑 비속어를 많이 사용할 때. 아 이건 무조건 비속어죠. 어. 네. 저는 저것도 제가 어 뭐. 아 근데 오늘 배운 거 몇 개 써먹으려고 했는데 어디서? 어. 오늘 기억나는 거 안녕하세요 알법 이거밖에 없을 거.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요. 그래야 여러분들도 여친 생깁니다. 예. 네. 비속어 안 돼요. 잘 닦으시고요. 네. 비속어 절대 안 됩니다. 거짓말하고 이성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는 게 괜찮냐? 자신과 했을 때 우와 수시로 다른 이성 보는 게. 이것도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아하. 따져서 나랑 있으니까 목을 꺾어버릴 수 있잖아요. 거짓말하면 내가 모르잖아요. 아하. 배신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. 어 사강이 이제 똥을 이길 수 있다고. 아직 똥을 아직 똥땅을 안 나왔습니다. 또 똥땅을 답정너 같은 똥을 향해서 그냥 가고 있는 여정인 거 아닌가요? 그렇지. 이거 뭐 의미 있습니까? 이미 여러분들 아 오늘 결론이야? 아 여친 생기려면 똥만 잘 닦아낸다. 야 씨 이렇게 단순해? 여친 만드는 게 이렇게 단순하다고? 거짓말하고 이상 친구 술자리냐 비속어 많이 사용할 때냐. 아 이거 어떡하지? 이 비속어가 진짜 안 고쳐지죠 남자들. 아 어떠신가요? 쉽지 않지, 쉽지 않지. 이게 버릇인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? 맞아 그것도 버릇이에요. 어떻게 하세요? 피디님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? 하는 사람 하나요. 아~ 나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. 아, 거짓말. 저 거짓말하는 것도 안 고쳐지고 아 이성 친구하고 술자리 하는 것도 안 고쳐지고 그러더라고. 근데 이성 친구하고 술자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저게 막 기분 나쁠 포인트는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게 버릇이라고 하면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. 그냥 보내주면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. 안 보내줘서 거짓말하는 건가? 근데 안 보내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근데 그 이유를 거스르고까지 가려는 이유는 뭐예요? 그 이유가 뭔가요? 굳이 지금 저랑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. 굳이 지금. 여러분 속이면서까지 그걸 싫어하는 걸 알면서 싫어하니까 거짓말하고 가야지 에헤 하고 가는 이유가 뭔가요? 그 정 떨어지는 거니까. 아, 정 떨어지는 거. 비속어로 할게요. 아 이게 비속어가 세구나. 네 저는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 정이 떨어진다는 거. 뭐야 똥이 많나? 아이씨, 아 어르신이 굉장히 이제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는데 하필이면 옆에 아니 아이씨 똥 딱 나왔어 또. 어르신들에게 예의가 너무 좋고 막 인성 너무 좋은데 똥을 못 닦아. 그거잖아. 근데 똥은 잘 닦는데 어르신들한테 예의가 너무 없어. 아씨 누굴 골라야 되는 거야? 어르신 인사할 때 막 똥이 막 자꾸 나.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. 얘를 어떻게 고치나. 진짜 근데 이거 둘 다 너무 정 떨어진 것 같아. 아, 제가 생활해보자. 진짜 너무 인성 좋고 막 어르신 잘 공경하고 부모님도 엄청 잘 챙기고 네. 때마다 막 다 잘 챙기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막 다 잘해. 근데 똥을 한 번만 가르쳐주면 돼. 아, 똥 닦는 법이니까 똥 닦는 법 한 번만 가르쳐주면 된다. 한 번 못 고친대 이거. 아, 이거 고칠 수도 있겠네 똥 닦는. 아니요 돈을 좀 써가지고 한 번만 참으면 된다고? 가르쳐주면 되니까. 내가 한 번만 알려주면 되는구나. 그리고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애기들 아세요? 똥 닦는 거 알려줄 때 풍선 두 개 이렇게 붙여놓고 허리에 아니 이거 진짜야. 풍선 두 개 가지고 하이 따라하지 말라니까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.
아니라 그 교육법을 봤어 내가. 하필 또 인스타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 이렇게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 주라가. 아 내가 이렇게 잘 봐. 딱 한 번만 알려준다. 그래서 아. 인성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? 기술의 영역이지 않냐? 아 그렇지! 인성이 쓰레기는 아니잖아! 어 이게 학습의 문제잖아 학습의 문제! 목표고야! 그렇다! 그래! 아, 그래!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! 알려주면 되는 거지! 그래 추측이잖아! 알 수도 있어! 그거 예의 없음으로 그러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의 네, 없음으로! 예의 없음으로 예. 네. 똥딱 상황에서 딸락했습니다. 똥 안녕! 네. 결승전은 와. 비속어를 많이 쓸 때, 와 어르신에게 예의가 없을 때. 와 진짜 비슷하다. 저 두 가지가 다 인성 문제네요. 아 그러네 이거는. 네. 아 그럼 둘 다 너무 싫어요 근데. 이게 저런 게 있더라고.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처음 만났어. 잘 몰라. 그럴 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이 사람이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. 맞아요. 종업원은 처음 나한테는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야. 근데 종업원에게는 그냥 평상시가 나오는데 어, 메뉴판 주세요.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딱 하는 한 걸 보면 그죠. 아, 그때도 메뉴판 이렇게 해버린다거나. 아 맞아. 메뉴판 주세요. 이렇게 다른가요? 아이 B 메뉴판 주세요 이거랑 메뉴판 줘 새끼야? 메뉴판 좀 주세요 이 새끼야 이렇게? 야 막해! 너무 별로일 것 같아요.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그쵸? 회원님 그래도 하나 고르시죠. 그래도 하나 고른다면 네. 둘 중에 그래도 진짜 더 정떨어진다 것 같은 남자가 정떨어진다 행동은 어르신들에게 예의가 없을 때일 것 같습니다. 아 좋습니다 일단 네, 네. 그걸로 고르겠습니다. 네. 똥 딱 떨어지네 좀 느지해졌다. 아니 똥이 결승하면 너무 벨붕이었어. 네. 아, 그리고 채팅창에서 그건 기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아 거기서 네. 정리가 거기서 좀 정리가 네. 됐습니다. 어쨌든 똥 딱도 좀 심각한 문제긴 했습니다. 예, 네. 여기까지 왔는데 그, 혹시나 그 못 닦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딱 친절하게 딱 한 번만 알려주면 된다.